단장이 반장 같대. 모욕탕이었어? 무작정 나온 것처럼 보여도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3을 앞두고 마지막 휴식을 제대로 즐겨보자는 거였죠. 맛있다. 이제 당분간 없겠죠. 한 2년? 1년? 1년 반? 가까이는 이제 놀 생각 접고 공부만 해야겠죠. 단지 캠핑장에서 가장 어린 손님 같은데요. 아가도 있었네요. 다둥이 가족인가 봅니다.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요? 예. 여기는 언니 아들. 여기 우리 셋, 여기 셋 담배. 숨었어, 숨었어. 우리 셋, 우리 아들, 아기다들, 아기들. 한 살? 지금 한 살. 한 살. 막내가 우리야. 제일 맛있게. 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애국자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고, 태연아, 너 때문에 아가 감기 걸렸잖아, 지금. 능력만 되면 하나 더 낳고 싶다. 이제 나이가 안 내려. 야, 저 봐라, 제부 봐라, 얘. 아이들이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예, 네, 애들 좋아해요. 미치겠네. 이제 애 하나 더 낳아야 될지도 몰라. 어머, 어머, 어머. 어, 봐라, 나도 이거 나오잖아, 너. 내 말이 맞잖아, 너. 아, 아저씨 나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동갑이에요. 마흔 마흔 하나 이제. 동갑 같아요? 애나 다 늙었어. 꼭 키웠다가는 제 얼굴이 연년색으로 늦둥이를 본 아빠. 캠핑은 처음입니다. 이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애들 이제 좀 컸잖아요. 커갖고 요거 좀 컸고 제 부르고 하니까 한번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내다가 이번 한 푹만 먹고 한번 온 거거든요. 이제 예약해갖고 저기 한번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근데 진짜 진짜 힘들어. 야외 진짜 힘들어. 힘들긴 해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군요. 나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훨씬 애들이 막 활발하고 잘 노니까 또 잠도 잘 자고 좋잖아요. 서로.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애들도 그렇고 애들 덕분에 나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도 다 충전되는 것 같아요. 아이 많이 낳으려면 돈 아니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요즘.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빠네요.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아나 봅니다. 엄마가 10년 검색했네요. 야, 애기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진짜 텔레비 찾았어? 화장실 갔다 왔어요. 얘기 한번 해줘. 화장실 갔다 왔대요. 나 저기 한강 지금 한 바퀴 지금 얼마나 넓은데? 한강 저 물에 들어갔네. 올라와봐. 올라와봐. 방송도 깜 근데 좀 이따가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엄마. 방송 계속 나오길래 아니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했거든. 그랬더니 전화 겨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살짝! 오! 그만 하면 되겠어.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걸 하자. 안 하려면 그냥 이혼하고 말자. 그러니까 이혼할래 이거 할래 하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진짜로 저는. 남에게 말 못하는 가족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문제를 풀어보려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죠. 한때 이혼의 위기를 겪었던 이 부부도 가족들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좀 무조건 미웠던 게 지금은
걸음 있고 그 약간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건 있어요. 늙은 거. 많이 힘들겠구나, 고생한다 이런 이런 느낌은 생겼어요. 그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제가 했거든. 미안해해요. 내려가자. 저기로?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아, 뭘 진짜 못 봤어. 잠깐만, 이거 뭐냐. 나 옛날 때 짚고 싶어. 누가 짚는데? 근데 그전에는 항상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좋은데 가끔 안 좋은 때가 있다. 아유,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었던 10년, 정말 힘들었던 10년인데 지금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 누나가 먼저 갔습니다. 그게 뭐 얽힌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좋아했던 애고 몰라. 그것 때문에 아마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힘들었었던 거는 우리도 힘들었지만 아이가 우리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신랑 힘들지도 몰랐고 우리 아이가 힘들지도 몰랐고 내가 괜찮아지면서 돌아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상처를 입은 아이가 우리 하나밖에 안 남은 우리 아들이더라.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말할 수도 있고 대들 것도 알 수 있고 지금은 밖으로 낼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병으로 갑자기 큰 아이를 잃고 암호 속에 빠졌던 부부 잡은 손을 놓지 않았기에 터널의 끝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어젯밤 가슴에 고여있던 이야기를 꺼냈던 문삼희 씨 부부 밝아진 얼굴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찍지 마세요. 응? 왜? 아빠 어제 술 엄청 먹어가지고 얼굴이 막 여기는 이렇게 마르고 눈은 막 빨갛게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요? 잘 주무셨어요? 어, 예, 예. 잘 안 주무셨죠? 자동차에서 다 해줬어. 아들이 찍지 말래요. 아빠. 어제 술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었어. 뭘 많이 먹어? 술을 조금 먹으면 뭐 맛있다고 또 먹고 술 취하면 술 취했다고 또 먹고 얼마나 먹을 거야. 아이고, 잔소리꾼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잔소리꾼이 되는 거야? 여기 자. 어. 어디로 가자. 깨끗이 시작해. 누가 해? 갑자기 저번에 시즌에 너밖에 없어 여기서. 가정이 흔들리면 아이가 비뚤어지기 십상인데 다행히 민규는 일찍 처리된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세 발씩. 서로가 속속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족이죠. 그러나 노력 없인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서로의 속마음입니다.